안녕하세요, 수아빠입니다. 아, 영상 요즘 지금 못 올렸는데 바람 불고 요즘 같은 시기에는 특별히 나는 고기가 없어요. 그래서 뭐 영상을 오늘 찍을 만한 게 그래도 돌돔이 택배로 주문이 3마리가 들어왔어요. 1.1kg, 1.2kg, 1.3kg. 그거를 손질해서 택배로 보내는, 이제 썰지는 않을 거예요. 택배는 전부 플랫으로 가기 때문에 썰진 않으니까. 한마리씩 심해서 손질하는 거예요. 자, 아, 살 좋죠? 이거는 1.1kg짜리. 제가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심해. 자, 돌돔 같은 경우에는 이마를 그대로 찌르면 이게 부드럽기 때문에 쉽게 심해가 됩니다.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장비가 사용이 아주 간편해요. 있게 쉽게 심해를 할 수 있게 구멍을 넓혀주기 때문에 쉽습니다. 많이 왔다 갔다 할수록 신경이 완전하게 파괴가 되겠죠. 다음부터 피 빠지는 동안 1.2kg, 1.3kg. 소리를 왜 조금만 자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이유는, 자, 이렇게 꼬리가 잘려져 있으면 핀을 치기 힘들어요. 그래서 꼬리 자르기 전에 꼬리 자르는 부분에 핀을 내기 위해서 한번 살짝 칼집을 줍니다. 지금 보시면 이 척추가 이대로 들어가겠죠. 이대로 이런 모양이겠죠. 이런 모양. 그러니까 지금 구멍을 넓혀놨으니까 그냥 그대로 들어가면 돼요. 네, 이렇게 쉽게 들어가면 돼요. 이렇게 살아있을수록 훨씬 더 쉬워요. 왜냐면 반응을 바로 하기 때문에. 지금 신경이 요가 하얗게 이게 나오는 거 보이죠? 피하고 섞여서. 자, 이렇게 죽여주시면 되고, 1.3kg. 자, 이마 중심. 이거 이마가 힘들면 이 콧구멍으로 하도 됩니다. 똑같아요. 참돔은 이마가 딱딱하기 때문에 콧구멍으로 해야 되거든요. 이 콧구멍으로 해도 똑같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그래도 이마로 하는 이유는 이게 직선을 만들기가 쉽거든요. 콧구멍을 하는 거고, 콧구멍을 조금 더 자주 하셔갖고 능숙해지면 콧구멍을 하시면 더 좋아요. 그리고 저희가 아주 쉽게 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하는 거니까. 자, 이렇게 1.3, 1.2, 1.2kg. 썸네일 하나 이렇게 찍어야 되겠다. 자, 손질 한번 해볼게요. 칼로 쳐도 되지만 조금 더 쉽게 하는 방법은 이거 하시면 돼요. 오히려 핀을 칠 때
살에 무리가 잘 안 갑니다. 힘 조절만 잘 하시면. 대신에 구석구석은 안 되기 때문에 칼로 한 번 더 할 거예요. 아, 이 꼬리 쪽에, 이쪽은 안 잘렸으니까 핀을 치기 쉽죠. 볼덤이 참 살찌네. 이 턱 쪽에 보면 턱살이 이렇게 뚱뚱한 게 보이죠? 그만큼 살이 크다는 거. 좋게 나오기 위해서는 칼 방향을 딱 걸리는 방향으로 해서 대각선으로 잘 보세요. 이렇게 이 방향으로 잘라주시면 이 살이 그리고 피가 나올 때 살에 피가 뵐 수 있으니까 물로 좀 해주시는 거죠. 물을 뿌려주면 네 어서오세요. 밀치 있어요? 네 밀치 켜릴까요? 1kg 하시면 됩니다. 1kg요? 예. 밀치 1kg 드릴까요? 네. 네. 해야 되니까 밀치를 먼저 좀 빨리 할게요. 봄이나 쓰기가 작다. 쓰기를 그냥 담아주시면 흐르거든요. 뚜껑에 눌러서 이렇게.
작아도 조금 나오면 가마살이라도 챙겨줄. 안녕하세요. 뭐 해드릴 거야? 예. 예. 10만 원치. 어디 택배 보내려고요? 택배 보내려고? 집에 가져가시려고요? 알겠어요. 예. 일치하고 강으로만. 뭐 강정돔도 있고 요 자연산 농어 새끼도 있고. 농어 새끼 괜찮은데? 농어 새끼 이거 맛있어요. 자연산인데 키 딱. 양식보다 싸니까. 예. 네. 그거 세 가지 섞으면 딱, 딱 맛있을 건데. 네. 네, 알겠습니다. 뭐 그냥 도시락에 썰어드리면 되죠. 예. 네. 언제까지 손질이 끝났습니다. 보셨다시피 이렇게 쓸기가 이렇게 흘러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둥이를 잡아서 이렇게 눌러주면 상자에 뭐 있나 확인하고. 머리 잘라주고 그리고 면상이 되면 되죠. 우리는 칼 집어넣어서 끓여주세요. 들어오세요. 이렇게
들어오십시오. 어, 끝나. 진심에 잤나? 아니, 엄마는, 어? 엄마는 오늘 거제 갔다. 어디야? 동국에. 응, 전화 주시지. 괜히 미안하니까 뭐, 그냥 버스 타고 갔다. 개소리 갖고 고기 사러. 아버지 반찬 없다고, 어? 그러니까, 전화. 그래도 미안하니까 엄마는 그냥 엄마 혼자 간다고 갔다. 에이, 침. 뭐 침대 있고 한데 뭐 그냥 어머 뭐 안 그래 다는 막 면허증 찾고 차 검사하고 내고 아 밖에 계속 벌었나? 어? 아직 계속 벌었나? 어 그래 좀 전에 지금 집에 와갖고 아까 우분 뭔데 오늘 머리 좋네 어? 아니 택배 안 왔냐? 아니 세 마리 이니 주문이야? 택배 오 올렸으면 나갔네 사장님 안 들어오니까 요거는 사실은 진짜 바람 불어서 어제 날씨가 뭐 한 못 잡았겠다 그러니까 회사... 아니 오늘 날씨가 좋다 어제는 네. 아니 화요일마다 유사 날이 아니야 날씨 갈랐구만 하고 날이야 어제 집에서 하루 종일 빈 거였다 아유 아유 그거나 봤지 뭐 물질러나 못 봤어 안 갔다 바람 터지는 게 까지막이 들었네. 근데 30분 만원짜리 있어. 어? 네? 30분 더 5만원짜리 돼갖고. 내가 가방 한번. 5만원짜리 해도 다 주잖아. 어? 5만원짜리 해도 다 해주잖아. 안 받아? 아니. 우리는 다 주는데. 아니, 우리는 주는데. 달라고. 나는 나는 어제 입학 다 했다. 응. 몇 장 없었기도 친구 바로 사겠다는데. 같은 동네 사는 애 바로 사기 갖고 같이 걸어 왔다던데. 나는. 나는 부친성 좋아하고. 주명이도 주명이도 친구 친한 친구가 친구 같은 반대. 와이 아 그거 차 동사리 안 내갖고 버튼을 놨다. 안 냈나? 안 냈나? 생일 냄새 나. 아이씨. 또 사줄게. 깜빡했다. 아니로 누가 함께 나가 화상캠 하고 우리. 화상캠 요. 얼마 하잖아, 한 5만원이면 사던데. 어. 그래, 그거 다 준비해야 돼. 그냥 탭으로 하는 것보다 컴퓨터 하는 게 낫대. 그러니까. 당연하지. 탭으로 하면 들어 누워서 한다, 이거. 그래. 아니, 버렸나, 봐. 책상 앞에 앉아서 공부해. 그래갖고, 그거 지금 찍고 놓고. 오늘까지는 탭. 나라도 봐, 오늘. 그 준비물이 얼마나 준비할 게 많노? 돈 같지 않다. 그 온누리 있지? 온누리 가져가갖고 그 온누리는 된다
한, 있는 대로 다 없나? 한 5만원인가 3만원? 한 5만원씩 사는데. 상호 얘기 안 해도 된다. 전부 다 돼 있어요. 경남사랑도 돼 있을걸? 경남사랑은 내가 그래 홈페이지 들어가서 신청을 해다고. 근데 그때 깔아줬다 아이가. 그때 사업자 안 냈잖아요. 같이 깔아줄 때. 아, 돼 있어요. 옷을 안 자르고 머리를 바로 반짝여. 손질이 끝났습니다. 색감이 너무 좀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오, 괜찮다. 진짜 실질적인 색깔이 안 나와서. 보자. 야, 기름. 이쪽으로 와서 할 텐데, 종이에 쓰이고 있었네. 여기가 보내놓을게. 고기에 기름 보세요. 이봐라. 반짝반짝이라죠. 얘는 가마살, 얘는 볼살.
예. 네, 어서 오세요. 뭐 드릴까요? 네? 도다리에 35,000원. 1kg 드릴까요? 네? 아, 이거 잠시 끊으면 됩니다. 택배 나갈 거라서. 도다리 1kg 해드릴까요? 네. 10만 현금 영수 좀 해달라는 거. 어. 번호 불러주십시오. 아, 아 그거 긁어편. 긁어편 되잖아. 자, 이렇게 가. 10만 정도. 자취 있습니까? 아이고. 동생들이 새로 싸가지고. 아. 예, 애 묶어줬다. 동생들이 서로 서울에 있어요. 동생이 좀 젊는데요? 응? 동생이 좀 젊어? 응, 막내. 아, 나이 차이 많이 나죠, 막내하고? 예, 예.
서울에서 살아도 좀 젊어 보여. 응. 뭐 주차가? 아 주차 발주래. 금방 주차가 없어서 사왔거든요. 감사합니다. 가세요.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거 좀 비추니까 좀 현실감 있게 나오나? 카메라 한번 봐봐. 조명을 하니까. 그리고 말려야 된다. 그치? 자, 이제 탈피해 볼게요. 조금만 해도 돼요. 와, 싫어. 이건 장난 아니야. 좀 나면서 원가가 너무 비싸졌어요. 우리도 갑자기 너무 많이 올라서. 저번 주만 해도 키로 2만원 팔았는데 갑자기 올랐어요. 바람보가 작업이 안 되는 바람이. 2만원? 얼마야? 키로 2만원? 키로 2만원? 얘는 맛을 아는데 얘는 맛을 몰라서. 들어도 되죠, 왜 안 돼?
동상이야 이렇게 5천 원이야. 자, 1.1km부터. 1.1km 435g 남. 이 돌도 가장 비싸네. 지금. 490. 1.2km짜리입니다. 이거. 이게 그람 있는 거 빼고 계산했으니까. 1.3km 정도 됐습니다.